저는 요리를 담당하고 있어요. 요, 안녕하십니까. 수업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. 저는 지금 주연이 침대에 눕고 있습니다. 저는 제 침대도 좋지만 2층 침대여서 왔다 갔다 하게 하는 게 네, 되게 불편해서 어차피 주연이가 요리하는 거여서 저는 주연이 자리를 가져갔습니다. 저는 네, 선우랑 같이 뭐 영화도 보고 잠도 좀 자고 공부. 선우는 이제 수학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고 있고 선우가 이제 예능 나가는데 갑자기 첫 회 찍고 나서 너무 재밌다고 수학 이렇게 좋은 방법 있었다는 걸 모르고 이제 그거 알게 돼서 되게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은 방해하기엔 좀 애매해서 밖에서 하고 있는데 곧 올 것 같아요. 아, 저 오늘 생일 선물로 반다비 이사장님한테 받았습니다. 저는 이제 수학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. 이게 처음엔 어려웠었는데 재밌어요. 시작하겠습니다. 팬이 없네. 여. 그럼 작업하는 게 있어요. 됐다. 잘 거야. 진짜 자기야? 응. 최고인데? 원래 너 올 때까지 잘라는데 너무 빨리 왔거든? 그럼 나, 아, 저기 거실 너무 시끄러우니까 나도 이 방에서 공부할게. 우리 테이블 싫어. 나 10분 후에 깨워주라. 저는 거실에서 제 책상에서 원래 이 공부를 하려고 했으나 게임조랑 있으면 이제 도저히 집중이 안 될 것 같아서 이제 우리 제이콥 형. 호비 형? 응. 안녕하세요. 네 말을 여기 담고 있어. 제 말을 담아주는 우리 제이콥 형과 함께 이전에 이 방에서 조용히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. 제가 공부라는 거를 진짜 떼고 살았던 사람이거든요. 근데 재밌어요. 처음엔 숫자만 보면 막 이렇게 기겁했었는데 마음이 딱 열렸어요. 이게 너무 시작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네,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의자 좀 갖고 올게. 일단 그냥 공부를 진짜 진지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. 제가 평소와 다르게 좀 말이 없고 진지해도 여러분들 양해 부탁드립니다. 저는 숙소에서 거의 잠자거나 영상도 보면서 아니 애니메, 영화, 드라마, 아니면 공부 그거 빼고 하는 게 없어요. 솔직히 숙소에서 늦게 도착하고 일찍 나가서 그래서 어느 날 덥지가 숙소에서 놀고 있다. 바로 이름은 더 플레이. 무서워. 아, 보셨습니까? 바로 네, 여러분 제 침대 바로 옆에 이렇게 불이 있는데요. 걱정은 유용 거예요. 저 멤버들이 생일 선물로 사준 건데 저한테 또 되게 좋고 이거 보시면
잘생긴 남자 한 명 있어요. 바로 오른쪽 있죠. 네. 제 노트북이고요. 아 맞다. 제 옷장 보여드릴게요. 되게 깔끔한데 보시면 흰색 옷, 검은색 옷, 회색 옷 이렇게 있고 이것은 교복. 가장 시끄러운 알람 시계.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무엇을 하면 좋을까 여러분. 저는 지금 뭐 하고 있게요? 자자 지금 공카에 들어왔어요. 근데 이렇게 원래 자기 전에 보통 있는데 지금 좀 시간 여유가 있으니까 지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오늘이 제이콥 형 생일이거든요. 그래서 보니까 제이콥 형한테 생일 축하한다는 편지가 엄청 많아요. 읽고 싶지만 제이콥 형한테 보내보니까 안 읽을게요. 선우야. 네? 그 방법 머리로만 할 수 있어? 네. 그냥 저 지금 공식 하나도 안 하고 그 머리로만 계속 다 풀고 있어요. 10의 자리가 1인 두 자리 곱셈. 뭔 소리인지 알아요? 한번 저한테 문제를 내주세요. 제발 저 오늘 제 파트너가 돼주시면 안 돼요? 나 수학 잘해? 빠르진 않지. 그러니까 저도 형한테 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오늘 배운 방법으로. 10 8 더하기 10 정답 306. 뭐라고? 306. 정답은 306. 아 이 방법 알고 있나 봐. 누가 빨리 나가자. 아니 아니 뉴형은 이 방법 몰라. 그럼 뭐라고? 뉴형은 곱하기 아니고 더하기 하잖아. 아 더하기 아니야. 아 곱하기 하는구나. 뉴형 곱하기 하죠. 17 곱하기 18은? 306. 정답. 뭘로? 너 배우고 왔지. 17 곱하기 28. 어 좀 많이 했어요. 아 뭐야. 아 근데 뉴형 많이 해서 어쩔 수 없이 계산이 빨리 됐어. 나 이거 잠깐만 불러줘. 근데 나도 엄청 빨리 했어. 맞지? 누구? 노래 차라리 이어폰을 넣을게요. 이어폰. 이거는 블루투스. 여러분. 오늘 선우가 오늘 만나자마자 자기 뭐 곱하기 새로운 방법 배웠다고 엄청 좋아하더라고요. 너무 전 진짜 수학에 숫자도 몰랐던 애인데 그래도 자리가 뜬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해요. 이렇게 행복해하는 선우 보니까 저도 참 행복하네요. 여기는 제 침대예요. 저는 2층이 뭔가 더 아늑하기 때문에 2층으로 했어요. 침대에 있는 걸 엄청 좋아해서 침대에서 영상 같은 걸 많이 봐요. 막 저희 모니터링도 하고 특히 저는 효린의 민박을 요즘 엄청 즐겨보고 있어요. 내가 가면 일을 진짜 잘할 수 있는데 활동 기간 때문에 많이 못 봐서 몰아보려고 좀 아껴놨는데 이제 다 차곡차곡 봐야겠어. 어? 뭐 주민이 되지? 제 침대는 이렇게 갈색이에요. 이렇게. 그리고 이건 내 발. 저는 뭔가 갈색을 하면 뭐라 해야 되지? 포근하다 그래야 되나? 약간 아늑한 그거인 것 같아. 색깔인 것 같아. 뭔가 이렇게 혼자 진짜 하루 종일 혼자 사는 방송은 재밌을 것 같아. 맞죠? 그럼 뭐 해야지?
여기 찢어놨다. 미스. 그래서 이뻐를 때마다 너무 아파. 이 선풍기랑 놀고 있어. 저는 그럼 이어서 공부를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왜지? 아니야. 뭐하세요? 뭐죠? 뭐하세요? 저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. 네, 공부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? 뭐하세요? 영화 보려고요. 네. 전 지금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를 보고 있습니다, 여러분. 근데 2예요. 제가 요즘 마블에 빠져가지고 전부 다 구독하고 있거든요. 아니요? 정독? 아니, 전부 다 보고 있습니다. 근데 너무 재밌어요. 안 찍고 있었어. 내가 얼마나 많이 했는데 안 찍고 있었어. 맞았습니다. 자. 좀 쉬어야 될 것 같아. 좀 쉬다 오겠습니다.